안녕하세요. 4월 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월간 레디온 소식입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너스 소식입니다. 온라인 스토리 미션, 전보 미션, 낯선 사람 미션에서 달러와 경험치 3배 적용되었습니다. 전보 미션에서 전투 준비는 골드와 능력 카드 경험치가 2배 적용되었고요. 결전 특선 시리즈에서 달러 경험치 2배, 유랑 이벤트에서 경험치 4배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템 보너스에서는 오늘의 도전 3개를 완료하면 코트, 프리미엄 담배 40% 할인 혜택과 5000 경험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전범 미션의 새 일거리 임무를 완료하면 보물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투 준비에서 공세의 10에 도달하면 오르테가 조끼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이거 한정품이에요. 무기점에서 무기 개조 등을 하게 되면 리피터탄과 라이플 고속탄 각각 50발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스 상점에서 아이템을 제작하면 네이비 리볼버 50% 할인 쿠폰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네이비 리볼버는 성능면에서도 꽤 괜찮은 총이지만 275달러로 초보자분들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빠른 이동 만자니타 교육소에서 가까운 거스 상점에 가보시면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전설이 아닌 일반 동물 완벽한 사체로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동물 잡아서 거스에게 팔면 만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주 유랑모드 이벤트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상은 조건 완료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먼저 총포상에서 모든 샷건과 계량활, 샷건탄과 화살이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띠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탄띠 착용한다고 해서 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룩이에요. 자, 다음 무기 커스텀에서 샷건 외형 변경이 30% 할인, 나이프 외형 변경 역시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상점뿐 아니라 장무라비가 판매하고 있는 근접 무기들도 40% 할인하고 있고 마담 나더르가 판매하고 있는 아길라 마체테가 금 3개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구간에서는 우수마 아라비안이 30% 할인하고 있고요. 의상점에서는 모든 모자가 30% 할인, 모든 부츠 역시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이동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의상점에서는 한정 의상도 입고가 되었는데요. 치자나무 모자, 에버하트 코트, 카버 바지, 스트릭 랜드 부츠가 한정으로 입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무료 의상인데요. 무료 의상 받으실 때 랭크 제한으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금으로 잠금 해제를 하게 되면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자에서는 도박사 모자가 무료, 셔츠에서 여캐는 이니에스타 셔츠 웨이스트, 남캐는 일상용 오버셔츠가 무료, 조끼는 여캐가 발데스 조끼, 남캐는 랜서 조끼가 무료입니다. 코트는 클래식 프로 코트가 무료고요. 바지는 밑단 접힌 타운 바지가 무료네요. 그리고 부츠는 해진 로퍼 부츠가 무료입니다. 액세서리 항목에서 가죽 장갑 검은색이 무료, 그리고 다듬은 반다나 검은색이 무료입니다. 반다나는 착용하게 되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총포상에서 살리조 더블탄띠 검은색상이 무료입니다. 라이브면 이런 느낌이에요. 반다나까지 착용하니 딱 은행털기 좋은 모습이네요. 느낌만 딱 습격 업데이트. 여기까지 4월 월간 업데온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